여기 따뜻한 아이스라떼 하나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주문을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를 모른 척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주문을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충격은 잘 흡수하면서 반발력이 높은 운동화 추천 좀요. 네, 바로 운동화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한 라떼 주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여 답을 찾은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모든 운동 종목에서 빠르고 높고 민첩한 움직임은 항상 득이 됩니다. 신체에서 발은 어떤 움직임이든 간에 공통적인 단계를 거치는데요. 발을 디딜 때 충격을 받고 도약할 때 지면을 미는 과정입니다. 이 두 과정 모두에서 신발이 도움이 되도록 많은 브랜드에서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체를 충전한 팩을 밑창에 탑재하거나 고체와 액체의 중간 형태인 젤을 쓴 사례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그 해결책을 소재뿐만 아니라 형태에서 찾았습니다. 술집에서 기본 안주로 나오는 뻥튀기가 생각나는 이 디자인이 연구와 고민의 결과이자 온러닝이란 브랜드의 탄생 계기입니다. 이 괴상하고 위대한 아이디어는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3개나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의 한 운동선수에게서 시작됩니다. 브랜드의 탄생. 그 운동선수는 스위스 북동쪽 생갈이란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엉덩이가 매우 가벼운 집중을 못하는 아이였는데요. 요즘 남용되는 ADHD였는지는 몰라도 집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마라톤 대회를 경험해보라고 어린 그를 출전시킵니다. 55세의 현재에도 첫 대회를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응원을 하고 같은 목표점을 향해 달리는 대회의 분위기에 심취합니다. 그 경험으로 장래를 정한 그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에 타고난 지구력을 가졌기에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였는데요. 1993년부터 2005년 동안 달리기, 자전거, 수영으로 경주를 하는 장거리 대회 아이언맨과 달리기와 자전거만으로 경주하는 듀에슬롱에서 많은 기록을 남깁니다. 이런 대기록을 가진 국가 권력급 선수도 세월을 이기진 못하죠. 경력이 쌓이는 것과는 반대로 신체적 한계를 느낀 올리비에는 잦은 부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 부상이 그가 경쟁을 하는 달리기가 아닌 평생을 달릴 수 있는 달리기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올리비에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신발에서 찾습니다. 당시 프로들이 신는 퍼포먼스화는 관절과 근육을 희생하더라도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퍼포먼스화라 하여 카본 플레이트가 탑재된 최신 러닝화를 떠올리시면 안됩니다. 당시는 2000년대 중반으로 지금은 어글리 슈즈라고 불리는 이런 운동화들이 러닝화였습니다. 이 러닝화들은 몸이 단련된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면 적합하지 않은 신발이었죠. 올리비에는 일반 러닝을 할 때도 적합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홀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드솔 쿠셔닝에 초점을 맞춰 아카이브를 만들었는데요. 정원용 호스를 조각내어 밑창에 붙인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미드솔의 느낌과 매우 비슷했던 이 프로토타입을 들고 선수 때 그를 후원해주던 나이키를 찾아갑니다. 우리 프로젝트 하나 합시다. 하지만 나이키는 그 제안을 거절하죠. Some said, hey, if that could really work. Some said, maybe it could be done, but you know this like garden hose pieces, if you want to put that in a shoe and it's like, it's difficult, you know, it's going to be Maybe it's going to be impossible to do. 나이키가 안목이 없었네라고 하기에는 당시 올리비에 본인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를 만큼 못생긴 아카이브와 그걸 만들었다고 들고 온 사람이 가진 제작에 대한 전문 지식이 너무 부족했죠. 그 어떤 브랜드가 와도 네라고 대답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절을 경험하고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치 생활을 하며 홀로 연구를 계속하다가 비즈니스가 되려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곧장 그는 자신과 같은 부상을 겪었던 운동 동료 두 명에게 동업을 제안하죠. 그 결과 중학생 수행평가 결과물 같았던 수도 호수에서 이런 모양의 신발이 탄생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는 딱따구리의 두개골 구조를 참고하여 디자인된 이 형태는 클라우드텍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얻습니다. 이것은 인트로에서 말한 충격 흡수와 반발력을 동시에 만족하는 디자인이었는데요. 달리기의 효율을 측정하는 실험에서 케이던스가 높을수록 쉽게 말해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이 짧을수록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클라우드텍 러닝화는 미드솔 덕분에 당시 러닝화보다 발이 지면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똑같은 거리를 더 적은 에너지로 달릴 수 있었죠. 게다가 구멍이 뚫린 이 구조 덕분에 착용자의 러닝 자세에 맞춰 모든 방향으로 유연하게 변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발이 어느 부분으로 착지를 하든 그에 맞춰 변형이 되니 편안한 쿠셔닝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착용자는 마치 구름 위를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느낌을 그대로 브랜드 이름으로 지어 온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는 창립하자마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가 모이는 박람회에 참석한 덕분이었죠. 스위스 뮌헨에서 열리는 ISPO라는 박람회인데요. 여기서 10년 미만의 신생 브랜드만 참여 자격이 있는 브랜드 뉴 어워드라는 상을 론칭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받게 됩니다. 받은 상금과 각종 홍보 혜택으로 온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폭풍 성장을 하였죠. 스피드보드, 온러닝이 단순히 미드솔의 형태만으로 성공한 건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러닝화가 출시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온러닝은 이 미드솔의 형태와 기능을 잘 뒷받침하는 다른 기술력도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있는 형태다 보니 뒤틀림에 취약합니다. 이 뒤틀림은 좌우로도 불안정하지만 발을 구르는 앞뒤 방향도 파인 부분으로 힘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스피드보드라고 불리는 이 판을 탑재하여 안정적으로 형태를 잡아주었습니다. 더불어 카본 플레이트처럼 도약시의 복원력으로 인해 밀어주는 효과도 있죠. 소재는 TPU나 나일론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콩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만든 플라스틱도 사용된다고 하네요. 휠리온 폼, 이번에는 소재인데요. 형태를 아무리 기능적으로 잘 만들어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복원력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디자인팀은 하중과 충격에도 멀끔히 복원이 되는 탄력 있는 소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겨울에는 딱딱하고 여름에는 탄력을 잃어 재기능을 못했다고 합니다. 탄소판과 함께 쓰이는 페바폼은 너무 약했고 가장 대중적인 EVA폼은 원하는 만큼 탄력을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찾은 소재가 OBC라는 소재입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신발 시장에 소개된 이 소재는 탄소 중합체인데요. 저희는 과학 전문 채널이 아니니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면 구부릴 수 있는 관절이 있고 구부릴 수 없는 마디가 있죠. 손이 뼈로만 이루어졌다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관절로만 이루어졌다면 문어마냥 흐느적거릴 겁니다. 이 두 개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유연하면서도 튼튼한 성질을 가집니다. OBC 구분자도 이와 똑같은 개념인데요. 구부릴 수 있는 유연한 부분과 딱딱한 부분이 교차되어 있는 고분자입니다. 이 소재를 EVA와 함께 사용하여 오랫동안 하중이 실려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탄력 있는 미드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힐리온 하이퍼폼이라는 소재도 볼 수 있는데요. 이 폼은 많은 브랜드의 탄소판 러닝화 미드솔과 같은 소재입니다. 온러닝의 탄소판 러닝화 클라우드붐에서 볼 수 있는 이 소재는 탄성을 잘 전달해주는 만큼 약한 소재인데요. 그렇다 보니 기존 클라우드텍 형태와는 다르게 힘이 가장 많이 실리는 뒤꿈치와 발볼 부분에만 조그맣게 구멍이 있습니다. 온러닝의 모델들.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 브랜드의 이야기만 듣고 끝내기엔 너무 아쉽죠. 대표적인 온러닝의 모델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멍이라는 독보적인 특징 때문에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모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5, 클라우드 플로우, 클라우드 스위프트. 브랜드의 근간이 되는 디자인 신발입니다. 기본 클라우드텍 디자인에 스피드보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클라우드5는 제로 그래비티라고 하는 조금 딱딱한 소재가 사용되었고요. 부드럽고 탄성 있는 힐리온 폼이 쓰인 첫 모델이 바로 클라우드 스위프트입니다. 클라우드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힐리온 폼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도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앞코와 뒤꿈치가 들려있는 각도가 다릅니다. 더 자연스러운 발구름을 유도하도록 앞코와 뒤꿈치의 각도가 들려있는 것이 클라우드 스위프트입니다. 클라우드 이클립스, 클라우드 서퍼, 클라우드 틸트. 이 신발들은 앞서 본 신발들과 다른 점이 확연히 보이죠. 네, 구멍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텍 페이지라고 불리는 이것은 충격을 보다 더 잘 흡수하기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디자인입니다. 변형이 잘 되도록 단단한 스피드보드도 없앴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반발력은 떨어져서 속도를 내는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클라우드 이클립스가 느린 속도로 달리는 힐스트라이크 러너들에게 최적화된 신발이라면 서퍼와 틸트는 뛰는 것보다 더 느린 걷는 활동에 최적화된 신발입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클라우드 스트라투스, 클라우드 울트라. 오늘 대표하는 맥스 쿠션 러닝화들입니다. 이제는 제가 묶은 신발들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전부 두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클라우드텍 신발들입니다. 톱니가 맞물린 것처럼 구멍들이 사이사이에 배열되어 있어 충격을 보다 더 잘 분산시킵니다. 몬스터와 스트라투스와의 차이는 미미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클라우드 몬스터는 두 가지의 다른 밀도의 힐리온 폼으로 미드솔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피드보드 위로 밀도가 높은 폼을 추가하여 안정성을 향상시켰죠. 클라우드 울트라는 독특한 아웃솔 돌기가 있는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더 로저. 올해는 러닝화 말고 테니스화 라인도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농구는 할 줄 몰라도 마이클 조던은 들어봤듯이 테니스는 못 쳐도 이 사람의 얼굴은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스위스의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입니다. 올리비에와 그의 친구들은 어느 한 매체에서 자신들의 신발을 신고 있는 로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에 로저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로저는 오랫동안 온의 팬이었고 그의 주변인들도 온을 좋아하고 있었죠. 로저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되며 그들의 관계는 사업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저는 온의 지분도 사들이고 책임감을 갖고 마케팅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저 페더러의 명성 덕분에 온은 더욱더 유명해졌고 그의 오랜 테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테니스화로 분야를 넓혔죠. 2020년 7월 더 로저 센터 코트라는 첫 번째 테니스화를 필두로 현재까지 프리미엄 테니스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브랜드 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는 편집샵에서도 보이기 시작하며 패션화로도 두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잘나가는 브랜드들은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멋있어 보이려고 예쁜 디자인에만 신경 쓴 신발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기능을 가질까 고민하여 만든 신발이 결국엔 사람들에게 더 멋있어 보인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